미국에선 밀입국하는 부모와 어린아이를 강제로 떼어놓는 정책이 논란입니다. 비인간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해야 밀입국을 막을 수 있다는 반응이 맞서면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정준영 특파원입니다. 부모와 함께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하다 붙잡힌 어린 아이들이 갇혀있는 수용시설입니다. 밀입국자 부모와 자녀들을 격리하는 이른바 무관용 정책 때문에 부모와 생리대란 아이들입니다. 무관용 정책에 대한 각계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메릴랜드와 매사추세츠, 콜로라도를 비롯한 일부 주지사들도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무관용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국경 보안을 위해 배치한 주 방위군에 대해 철수 명령을 내리거나 파견 계획을 백지화한 겁니다. Signed an executive order, no state resources can be used for the sole purpose of dividing families. 멕시코와 엘살바도르를 포함한 중미 국가들도 잇따라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Del gobierno y el pueblo de México expresar nuestra más categórica y enérgica condena.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중단할 수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When countries abuse us by sending their people up, not their best, we're not going to give any more aid to those countries. Why the hell should we? 미국 정부가 무관용 정책을 시행한 지난 두 달 가까이 부모와 격리된 아이들은 2,300명이 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